저 오늘 백신 맞으러 가는데 12시까지 가야 되는데 지금 11시 반이네요. 근데 주사 괜찮을까? 제가 1차 맞고서는 좀 여기 팔 이렇게 올리는 게좀 힘들어가지고 열도 좀 나고 열이 근데 그렇게 심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37.8인가 그 정도 올라갔는데 그 내가 인스타에 올렸더니 다른 사람들은 막 무슨 39막 이렇게까지 올라가더만 저는 그 정도는 아닌 거라서 이걸 써야 된대요. 오케이 오케이 현재 임신 중입니까? 아니요. 됐다. 다 잡았습니다. 떨린다. 이거 이제 맞으면은 전 이틀 정도 합리적으로 쉴수 있는 시간 아닌가요? 아프다 그러고 갑자기 불러가지고 들어갔다 왔는데 주사 맞았습니다. 15분 정도 대기하고 가서 저기 애기 키 재고 몸무게 재는 거 있는데 나 하고 싶다. 시간이 조금 지나서 이제 나왔습니다. 집에 가기 전에 마트거든요. 여기가 병원이. 그래서 좀 장을 좀 보고 가려고. 시작했어요. 나 이거 더위 많이 타서 그런 거야? 아니면 백신 맞아서 그런 거야? 아, 나 주차 어디다 했냐? 이러다 여기 한 바퀴 다 돌겠네. 지금 대략 한 3일에서 4일치 정도 되는 식량을 구매를 했어요. 이제 앞으로. 내가 너무 합리적인 소비를 못 하는 건가? 저는 그래도 좀 아껴서 산다고 아껴서 사는 건데 너무 비싸. 주사 맞았으니까 열 좀 한번 재볼까요? 어우 너무 정상이야. 36.1. 밥을 먹어야 되는데 와, 나 지금 솔직히 설거지 할거 생각하니까 너무 밥 먹기가 싫어졌어. 귀찮을 땐 라면이지. 어우 고추향 가득하다. 너무 좋다. 칼칼한 고추 잘 먹겠습니다. 왜 우리 라면 봉지 보면 라면 그림이 있는데 거기에 계란이 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계란이 있으면 계란을 추가해서 먹으면 맛있다는 거고 계란이 없으면 계란을 추가하지 말라는 뜻이거든요. 너구리에는 계란 그림이 없어. 약간 꼬들꼬들. 어 만두 터졌나? 아이고 터졌네.
여러분 라면 끓여 먹을 때 콩나물은 진짜 꼭 넣어서 드세요. 콩나물이 진짜 시원하단 말이야. 너무 좋아. 아,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집에 있는 날에 해야 될 일이 너무 많거든요. 우리 집 이거 현관 있잖아. 이거 불이 안 꺼져요. 이거 센서가 고장 나가지고 불이 계속 켜져 있어. 이러다 불 나는 거 아닌가 몰라. 며칠째 꼭 켜져 있는데 교체를 하러 가야 되는데 오늘은 제가 백신을 맞았으니까. 빨래도 해야 되고 설거지도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오늘은 백신 핑계로 좀 쉬자. 피로감이나 근육통, 오한, 열, 관절통 뭐 이런 게 올 수도 있다는 거지. 아 근데 뭐 주의사항에 쉬어라는 말이 없냐? 마음 편히 좀 쉬려면 쉬라는 말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조금 시간을 맞춰놓고 조금만 잠자자. 여러분 머리가 아파요. 다른 거는 괜찮은데 머리가 너무 아파. 나는 진짜 모든 고통 중에 두통이 진짜 제일 싫어. 밥을 해야 또. 아, 내 새끼들 저녁을 먹이지. 어깨도 아프고. 자, 이제 겉절이를 만들어야 해요. 집에 김치를 다 먹어서 배추를 사왔습니다. 어때요? 그래도 그럴싸하죠? 조금 연한 느낌이 있지만? 짜! 오케이. 남은 양념에다 밥을 넣고 튀김기름을 살짝 뿌려서 비벼 비벼! 너무 맛있어. 백신을 맞은 환자예요. 나는 누워요. 약간 몸이 조금 뜨끈뜨끈한 게 느껴지는데 팔도 조금 욱신욱신한데 괜찮네요. 그래도 생각보다 너무 괜찮은데?
우선은 저녁 준비를 합시다. 뭐야? 뭐야? 부었어? 26.4. 어, 계속 올라가네. 아까 36.1부터 시작해서. 아, 근데 나 너무 멀쩡한데? 일상생활 너무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딱 봤을 때 내가 되게 아파 보여야 뭔가 이렇게 좀 쉴 그게 되지 않나? 아, 나 지금까지 열심히 이렇게 하다가 지금 이렇게 누웠는데 오면은 또 되게 누워있던, 계속 누워있던 것처럼 보이잖아. 오나봐, 오나봐. 소리 들려. 소리 들려, 우리 양아들. 나네! 이거 왜 누르지도 않았는데 열리냐? 내가 열었으니까. 뭐야? 갑자기. 어, 하여라! 어,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엄마, 이거 갈라야 돼. 어, 이거 뭐야? 귤이다. 이제 귤 까먹을 때가 된 거야? 그거는 여보, 근데 차유리가 어. 거기서 귤을 하나 빼가지고 막 눌러갖고 어떻게 소리지 샀어? 인기. 건우가. 오늘 백신 맞은 날 2차 맞은 날인데 지금 이제 저녁 8시가 돼가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도 뭐 이렇게 크게 막 아프거나 그러진 않네요. 1차 때가 오히려 난 더 아팠던 것 같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